안녕하세요. 금요일의 즐거운 만남 수다방 이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은입니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예, 맞아요. 초콜릿 많이 받으셨어요? 아, 저 예전에는 예. 거의 트럭으로 이렇게 집에 가지고 가고 있는데 네. 요즘은 뭐 사실 이제 그런 걸 기대하기 좀 어렵고 저도 이제 굴러다니는 게 있길래 예. 몇 개 주워 먹었습니다. 네. 예. 저도 오늘 가지고 올까 네. 하다가 부담스러워하실까 봐 마음의 초콜릿으로 정말요? 내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까? 네. 아, 예, 좀 서운하네요. 예. 그 마카롱이나 이런 초콜릿 같은 거, 네. 케이크, 뭐 사탕 이런 이제 작은 것들이 달콤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 작은 행복으로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달콤한 날에 늘 이 달콤한 것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 하늘을 날 것 같죠. 나의 이 마음을 알까요. 그대는 좋은 날 함께 해요. 우리가 만난 시간이 너무나 오늘따라 하늘도 더 푸른 것 같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신범수 고영란 부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예. 아, 딱 그 입고 나오신 의상만 그러니까요. 봐도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짐작이 가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신범수라고 합니다. 네. 또 저기 자그마하게 빵집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두 분은 부부신 거고요. 네. 예. 우리 그 고영란님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같이 이제 아빠랑 이제 장사를 하고 있고요. 예. 손님 응대. 네, 빵을 같이 이렇게 만들진 않으시고요? 만들지는 못해요. 아, 같이 제가 기술이 없다 보니까. 예. 얼마나 같이 일하셨나요? 애아빠하고 장사한 지는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이제 어깨너머로 조금 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근데 그 어깨너머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됩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신범수 제빵사님께서는 이 추운 날 아직 예, 추위가 가시지 않았는데 굳이 반팔을 이제 입고 나오셨어요.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손 작업이 많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카스테라 반죽하고 이런 거 할 적에 저까지 막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긴 옷을 입는다거나 이러면 반죽이 이렇게 튈 때도 있고 예. 식용유가 튄다든가 뭐 이러면 손님들이 보셨을 적에 위생적이지 않죠. 예, 예. 예, 그래서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반팔. 아까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데 예. 여기 닭살이 네. 지금 괜찮으시죠? 지금은 따뜻하네요. 아, 따뜻합니까? 예. 여기가 그렇게 따뜻한 편은 아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발렌타인데이여서 사실 굉장히 바쁜 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쁜 날 모셔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오늘 같은 날 손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조금은 바쁘지만 네. 예전만 못해요. 아 그래요? 제일 대목은 언제입니까? 크리스마스 연말?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예. 연말 연초 해서 쭉 발렌타인, 3월 화이트데이, 4월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해서 6월 달까지는 어느 제과점이고 다 성숙일 것 같아요. 지금 운영하고 계신 빵집에서 가장 대표하는 그런 메뉴는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케이크죠. 케이크. 예. 좀 저렴한 가격에 좀 예. 다른 제과점보다 차별화시켜서 네. 메론맛, 딸기맛, 바나나맛 이렇게 세 가지 맛을 한 시트로 해서 아 그럼 다른 빵집은 보통 하나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트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건가요? 예예. 예. 그 특별한 케이크를 저희가 네. 이 달콤한 날 안 먹어볼 수가 없을 것 있습니까, 같아서 준비를 지금? 좀 하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좀 먹어볼까요? 아 네. 혹시 어떤 맛으로 오늘 제가 먹어볼 수 있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맛. 아, 세 가지 맛. 메론, 예. 딸기, 바나나. 바나나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예. 전 초콜 좋아하는데. 초콜 없군요. 오늘은 아쉽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에 사 먹는 걸로. 다크 초콜릿 예.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 이거 이제 데코레이션도 조금 특별하네요. 네. 맨 밑에가 바나나. 바나나. 그 위에가 딸기. 메론. 메론. 아 멜론. 인공 색소를 쓰게 되면 네. 착색이 아주 이쁘죠. 아 그렇죠. 또렷하고. 예.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천연 색소 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탁하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는 조금 떨어지죠. 모르겠지만. 대신 드시는 분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건강한 먹거리라는 거네요. 인공 색소가 비싼가요? 그게 아니고 네. 우리가
아무래도 건강적인 아,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네. 케이크 앞에 있으니까 집중이 잘 안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먹어봐야죠. 좀 먹어보고 네. 저 위에 초코부터 먹어도 됩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만드신 거잖아요. 예. 뭐 크림도 그렇고 여기 위에 초코도 만드셨다고요. 직접 만드시고. 예, 예. 네. 근데 이거 이제 재배하시는 어. 거고 과일. 그냥 드린 말씀입니다. 생크림이 다른 데보다 조금 좀 물따라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예, 저희들 이제 케이크를 하면서 네. 항상 주안점을 두는 게 그 휘핑의 그 퍼센테이지예요. 네. 좀 손님들이 가져가시면서 안전하게 가지고 가시려면 뻑뻑하게 해서 네.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먹는 것을 먼저 주안점을 두고 가면 이렇게 예, 그래도 입에서 사르르 녹지는 못하더라도 거의 예. 그 점 정점까지 갈 수 있게. 그럼 이동하실 때 조금 주의는 하셔야 되겠네요. 흐를 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네. 타이트하게 고객님하고 1대1로 붙는 거죠. 그래서 예. 이동상의 주의 이런 것들 알려드리는 거죠. 네네. 생크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굉장히 부드럽네요. 말씀하신 대로 녹는 것처럼. 아, 생크림 되게 맛있네요. 오늘 아침에 만드신 그래. 건가요? 항상. 항상. 케이크를 하게 되면 사장님이 항상 그 주문 들어오는 동시에 이게 만들어져요. 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보관을 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신선도 부분은 아마 드시기는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럼 거의 같아요. 예약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네. 판매하면서 단점이 좀 있는 게 네. 이게 크림이 지금 드셔보신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동하실 때 좀 약간 좀 비하인드가 좀 있는데 네, 이게 어떤 고객님이 케이크를 이제 사가셨어요. 네네. 근데 그분은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고객님이 아니시고 이제 걸어서 이제 이동을 하시는 고객님이신데 케이크를 진짜 열정적으로 흔들고 가셨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케이크를 딱 꺼냈는데 이게 3단이 분리가 된 거예요. 이게 아이고. 지금 층층이 네. 보이시잖아요. 이게 다 분리가 돼서 갖고 오시는 그런 고객님도 계시고. 그럼 다시 원상 복구 해주십니까? 그냥 용감하게 손님한테 드세요. 아 그냥 새 걸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주신다고? 다시 만들어드려요. 아. 왜냐면 옹기쟁이가 옹기를 깨듯이 비유가 굉장히 찾으시네요. 옹기쟁이의 옹기가 깨듯이 장인이신데 옹기 굉장히 제가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네. 굉장히 찾은 비유를 네. 그리고 먹어보니까 덜 다네요. 네. 네. 저처럼 이제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 다네. 예, 그래서 이제 시럽 처리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설탕 시럽을 쓰게 돼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안 하고 감초를 사용해요. 감초하고 양송이를 써서 네. 단맛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거죠. 이 삼색의 시트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확 단맛이 느껴지지 않는 거 보니까 엄마들이 딱 먹어보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요 이제 어떤 뭐랄까요? 이제 포장 용지는 네네. 이제 좀 세련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이제 그 굉장히 세련되게 포장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으로 일단 딱 예, 봤을 예, 때 예. 시선을 압도하는. 네. 요 금색 요것도 이제 어릴 때 많이 보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과감하게 버리는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첫째, 과대 포장하지 말자. 과대 포장하면 손님들한테 다 고스란히 전가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빵에 집중하자. 그렇죠. 그 다음에 재료를 최대한으로 좋은 걸 쓰되 아까워하지 말고 또 이제 둘이 일을 하다 보니까 첫째, 인건비에서 그냥 그 거품을 확 죽여버리는 거죠. 아, 그럼 생각보다 케이크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얘기네요? 저렴해요. 제가 생각해도 예. 야 이거에서 이거 밥 먹고 살겠나? 아,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 되죠. 그 일반 제과점과 비교했을 때 네. 그래서 다른 저 고객분들 오셔도 예. 이렇게 싸갖고 돈 버세요? 이라죠. 여기 그 운영하고 계신 빵집도 막 멀리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서 오면 뭐 사천 쪽이나 아니면 서울이나 아니면은 이제 가까운 쪽을 보면 이제 세종시나 맘카페가 되게 지금 통향을 하잖아요. 네. 엄마들이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막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제 오시는 손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여기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찾아왔다. 이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남 사천에서부터 오신다고요? 네네. 이 빵 먹으려고요? 케이크도 케이크이지만 이제 단팥빵 때문에 오시는 분이시거든요. 일부러. 그러면 이 케이크만 봐도 그러니까 단팥빵도 아주 달지 않고 정말 팥의 순수한 맛이 잘 살아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드시기 딱 적당하실 것 같아요. 전 단팥빵이 약간 솔깃하네요. 아. 또
팥을 좋아하거든요, 또 예. 제가. 예. 아, 아쉽네요. 아, 팥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 팥빵 갖고 오시지. 아니, 맛있었습니다, 이것도. 또 이제 케이크만 또 열중적으로 예. 챙기셨잖아요. 아. 그, 그. 오늘 이 달콤한 날 빵 만드는 두 분이 오신다고 하길래 아, 오늘은 이 노래다. 어?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들을 수 없다. 아, 성공이 좀 예상이 되는데. 예, 예. 한번 어떤 노래입니까? 아, 네. 네. 빵 하니까 이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 가사도 달콤한 브래드의 If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브래드의 If. If. 브레드 이프. 아, 요건 저 예상 못했습니다. 아, 뭘 예상? 브레드를 빵으로 연결시킬 줄 몰랐습니다. 아, 역시 라디오 음악 DJ를 오래 하셔가지고 아, 네. 예, 음악에 저희가 깊으시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노래들이 신곡이에요? 신곡은 아니고 아, 처음 듣는 노래 제목이라. 아, 그럼 노래 세상에 많으니까요. 저희 빵 만든 지 30년이 넘어서 지금 케이크 장인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결혼할 때 이미 빵을 만들고 계셨었나요? 네네. 오, 열심히 만들었죠. 이미 제빵을 하고 계실 때 만나신 거군요. 네.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는 경주에서 만났어요. 네. 오. 제가 저기 집이 경주였어서 예. 거기서 이제 우연찮게 만났어요. 경주 어떻게 빵 사러 가셨다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기술 배우러 간 거죠. 예. 저는 이상하게 빵 배울 적에 전국에 빵집 유명하다 하면 다 가고 싶었어요. 아. 그냥 공책 하나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예. 그거 한 가지만 배우러. 가다가 이제 경주 가서 여기 집사람 만나게 되는 거죠. 아르바이트로 왔더라고요. 아~, 아,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고 거기 기술 배우러 가셨고 네. 거기서 이제 기술을 안 배우고 연애를 하셨네요. 아르바이트를 안 하시고 두 분이 이제 연애를 하시고 아, 결혼하셨구나. 그럼 그 이후에는요? 후에 이제 2년인가요? 집사람이 저를 잘 봐줬나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고 예. 라면서 제가 이제 자꾸 그 외국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왜, 아, 결혼했는데? 왜 또? 예. 하기 전부터 이제 그 생각을 가졌었고 예. 그 집사람하고 만나서 시골집에다 올려놓고 저는 이제 도망을 가죠. 혼자? 예. 아, 같이 가신 게 아, 정말요? 아니고요? 빵 배우러요? 이제 미국으로 갈 적에는 이제 매니저로 갔어요. 배우러 간 게 아니라. 아, 빵, 빵집 매니저로? 예, 예. 아. 그때가 아마 IMF 무렵 될 거예요. 98년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늘 이제 꿈꿔왔던 일이니까 가게 된 거고. 예. 미국으로? 결혼 안 하고 예. 하셔야지 또 결혼해놓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혼자. 예. 아니, 또 결혼 안 하고 가면 도망갈 것 같아서. 아. 그러면 결혼하신 다음에 미국으로 나 빵 배우러, 아, 빵 매니저로 가게 됐어. 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때 당시는 빵으로 한 입 맞아볼래? 그 제가 그때는 너무 이제 어린 나이였기 네. 때문에 네. 이렇게 막 그거에 대해서 뭐 가지마 가 막 이런 게 없이 그냥 본인이 간다고 하니까 그냥 당연하듯이 그냥 갔던 것 같아요. 아, 그 혼자 계시고 그러면 네네. 한국에? 저는 이제 시할머니하고 시어머니, 시아버님 다 모시고 있었어요, 혼자. 네, 그래서 혼자 5년을 아, 그 거의 집에 데려다 놨다는 게 이제 본인 집에 혼자 이제 그 부인을 모셔다 놓고 혼자 시할머니까지 계신데 네, 시할머님이 아. 계셨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빵을 별로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네. 아, 그러면 이제 그때 혼자 시댁에서 같이 이제 부모님 모시고 계시고 네네네네. 그럼 미국으로 가신 거잖아요. 거기서 몇 년 계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뉴저지를 가서 그 일본 제과점에서 그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맨하탄으로 들어가게 되죠. 맨하탄? 예. 뉴욕이요? 예. 아. 이제 거기서 이제 매니저 생활하면서 예.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그 거기 있으면서 한 2년 6개월 정도 맨하탄에 있다가 네. 이제 덴버에서 또 어떤 제의가 들어와요. 예.
뭐 이것저것 해주겠다. 예. 그 가서 있다가 거기서 한 1년 6개월 또 생활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예, 네. 그러면 뉴욕에서 센트럴 파크를 걸으면서 이제 빵을 고민하고 계실 때, 또 덴버에서 이제 가서 또 빵을 공부하고 계실 때, 네. 우리 부인께서는 이제 그 시댁에서 같이 이제 아이 키우면서 아이 있었습니까 그때? 있었죠. 아 심지어 얼마, 아이까지 얼마 안 됐었어요. 아 얼마 안 됐었어요. 갓난아기를 두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시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그때 당시 아버님이 예. 거의 이제 병원에서 한 2년을 아유, 계셨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때 당시 이제 막내 아가씨가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네네. 같이 이제 또 첩첩산지처럼 네, 네. 그, 네. 남의 집에 가서 그냥 사신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그걸... 결혼하고 며칠 있다가 갑자기 남의 집에 가서 저 살고 남편을 갑자기 미국에 가가지고 그, 그러니까요. 네. 저 혼자 아, 5년을 독서 공방을 네. 시키더라고요. 야. 그래서 아, 5년 그게 이제 5년이나 거의 5년 아. 됐던 야.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오늘 네.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세월에 보답하는 뭔가 좀 사랑의 세레나데 정도 한 번쯤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데 평소에 사랑 고백 많이 하세요? 아니. 안 해요. 안 해요? 네. 아니, 그... 되게 수줍어하고 그런 말 자체를 이렇게 남들한테는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부인이나 아이한테는 그런 표현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잘이야. 잘이야.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텔레비전에도 나와 출연하셨으니까 네. 기회 삼아 한번 조금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그동안 마음에만 이렇게 담겨 있었던 얘기를 한번 꺼내보시죠. 네. 마음은. 아, 마음은. 불뚝 같아요. 네. 그런데 마음. 참 큰일 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보고 하셔도 되고요. 예. 아니 근데 저기 봐. 아니, 나를 보지 말고 앞에 봐. 아니 그 표현을 해야 아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앞에 보고 예. 표현을 해줘. 네. 나를 보지만 나를 보면 안 할 것 같아. 표현 한번 해주세요. 네네. 아니 어떻게 마음을 한번 표현해주세요. 알지? 앞에 보고. 아니 눈빛만 봐도 알잖아. 아니 앞에 봐. 그러니까 앞에 보고 얘기하라고. 아니요. 아니 그니까 날 보지 말고 앞에 봐. 자네 눈만 보면 돼. 아니 그니까 앞에 보고 얘기해. 예. 알지? 사랑해. 됐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알지 사랑해. 됐죠. 예. 세븐 세 마디로 네. 네. 알죠? 사랑해. 됐슈? 뭐. 였지만 아마 그 마음은 누구보다 우리 알아내시는 분에서 잘 알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노래에 그 마음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아, 예. 예. 빵 하면 저희도 빠질 수 없는 게 우유랑 커피잖아요. 그래서 커피 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이 노래 한번 듣고 저희가 그 마음을 노래에 담아볼게요.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빛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우여곡절이 참 많으셨어요. 네. 지금 청주에서 이렇게 빵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까지 특히나 그 프랜차이즈 이제 빵집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요즘은 굳이 프랜차이즈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유명한 빵집들도 분점을 내기도 많아요. 하고 예. 그동안 빵집 운영하시면서 쉽지 않은 시기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많았죠. 그 이 그 유행 흐름을 잘 타다가도 생각지도 않은 변제들이 많이 튀어나와요. 지금처럼 뭐 이 감기 유행한다든가 또 봄에가 실은 이 우리 제과점들이 가장 호황을 누릴 때인데 황사, 미세먼지 이런 악재들이 쭉쭉 끼면은 예민하죠. 그게 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고통들이 아니라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 30몇 년을 쭉 지나오면서도 굳건하게 동네 빵집으로서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나만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 코드가 맞는 게
손님 오는 게 그렇게 좋아요. 뭐 이게 영업적인 어떤 그 수익을 떠나서 손님이 오고 어르신이 오시고 또 엄마들이 아기들 손잡고 왔을 적에 그 천진난만한 아기들 보고 하면 참 그렇게 이쁘고 또 와서 찾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손님들이 와서 저는 이제 소량 생산, 소량 판매만 하거든요. 그러면 없는 것을 와서 찾으세요. 그럴 적에 애엄마가 가서 아기 요구르트라도 하나 주고 빵이라도 뭐 다른 거 있으면 요거 한번 맛보시라고 할 적에 아, 더 하고 싶고 자꾸 이런 쪽으로 저렴하면서도 다른 분들이 자꾸 오셔서 아 이런 빵도 있구나 저런 빵도 있구나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고 그래요. 우리 고용란 씨께서는 그동안 빵집을 계속 같이 운영하면서 아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도 프랜차이즈 빵집을 해보든가 뭐 다른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 했던 적도 실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좀 개인점을 많이 하고 싶어 했었어요, 사장님이. 왜냐하면 이게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더 힘들어요, 일반 매장보다. 아. 그래서 좀 더 바꿨던 것 같아요, 개인으로. 그냥 이제 내 이름 걸고 내 빵으로 한번 승부를 봐야겠다. 원래 또 이제 애기 아빠가 이제 우리 시장 보면 옷도 왜 그 저기들이 많잖아요. 할인 많이 해주는 그런 매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느낌의 그 매장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저렴하게 판매하고 빵인데 그러니까 아울렛 할인 대형 할인 매장 같은 매장처럼 그런 식의 매장을 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 약간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좋은 빵을 좀 저렴하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후배들 젊은 친구들에게 빵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딱 그거예요. 첫째,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되고 항상 맑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전 의식 있어야 되고 힘들어도 참을 줄 아는 어떤 자제력, 인내력이 꼭 필요한 것 같고 또 빵도 정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라고 그랬죠. 공부해야 돼요. 이론적인 바탕이 그런 베이스가 없으면 나중에 기술자들이 알려줄 적에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고 체력이 튼튼한 사람이 되면 이 빵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일단 공부를 해야 되고 이론과 실기가 탄탄히 뒷받침이 돼야 되고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된다.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도전 정신이 너무 크면 아까 선생님처럼 미국으로 막 가버리고 주변에 좀 패를 끼치는 건 안 되겠죠? 절대 안 돼요.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두 분이 꿈꾸는 어떤 그 궁극적인 모습의 빵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미 구체적으로 빵 배울 때부터 꽉 세워놓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코너마다 뭐 도너스 파트, 뭐 샌드위치 파트 이런 식으로 해도 코너별로 쭉 해서 손님들이 직접 와서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제공하고 싶고 또 세계 각국에 아, 이 빵은 먹어도 정말 내 몸에 좋은 거다라는 빵들 골고루 만들고 싶은 게 최종적이고 또 그게 목표고 그래요. 그러면 1000제곱미터 정도 돼야 되겠네요, 공간이? 넓을수록 좋은 거예요. 넓을수록. 이렇게 넓게 공간 해놓고 빵을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첫째는 만들고 싶고 그리고 신범수님은 굉장히 마음이 맑은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빵 반죽하고 나면은요, 이 반죽 효모가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이제 음악을 틀어놓는다라 이런 제빵사님들도 많이 계시던데, 우리 신범수 제빵사님께서는 주로 어떤 음악을 좀 좋아하고 빵들에게 좀 들려주나요? 나훈아 홍시 좋아하시나? 홍시가 익어가는 것 같은. 좀 저는 나이에 얼마지 않게 그 나훈아 씨 노래 굉장히 마음에 확확 닿는 게 그 미국 생활할 적에, 그 맨하탄에 살 적에. 제가 이제 혼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아, 맨하튼에서 나훈아 씨의 곡을 들으셨습니까? 엄청 좋아해요. 집사람한테 그분 왜 설 특집해서 실황 공연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이제 녹화해달라고 그래서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걸 우리 그 현지 교민들 있잖아요.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은 막 눈물 흘리시는 분들 이런 향수가 느껴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빠져들더라고요. 근데 매장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음악을 좀 많이 틀어놓고 좋아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좋아하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틀죠. 그렇다고 뭐 나훈아 노래를 틀 수는 없으니까 내장이. 아니, 아침에는 틀어달라고 했잖아. 안 틀어. 예. 그런 거 갖고 이제 가끔 싸워요. 집단아 막 욱신 같은 할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막 방탄소년단 막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신세대 좀 그룹을 좋아하는 편이고 예. 옆에 계신 사장님은 이제 예전의 노래 옛날 노래. 그러니까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이제 예. 분들. 내가 못 알아듣는 거지 이곳의 노래를. 아 그럼 나훈아의. 홍시. 홍시. 홍시 괜찮습니까? 아니면 아유, 기절하지요. 뭐. 아, 기절하지요. 아, 두 곡 중에 두 곡을 잘 어떻게 섞어서 저희가 네분 대표가 그걸 믹싱을 할 수 있습니까? 될까요? 그 믹싱. 저희가 믹싱 한번 됩니까? 네, 잘 성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가장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 새라 비가 오면 비 젖을 새라 험한 세상 넘어질 새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 새라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 동네빵집을 운영하고 계신 신범수 그리고 고영란 부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우 앞서 저희가 케이크를 잠깐 먹기도 네네. 했지만 빵 냄이 나는 것 같은 아. 그래서 그런지 계속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죠. 많이 허기지신가 봐요. 네. 자, 또 두 분 만나면서 동네 빵집을 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더 맛있는 빵을 직접 더 많이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좀 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단순히 이제 빵 하나 만들고 그걸 만들어서 팔고 네. 이걸 넘어서 어떤 그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하고 이런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뭐 마음도 좀 따뜻해지는 네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두 분 만나서 마음은 따뜻한데 네. 오늘 이혜수 아나운서가 수다방을 마지막으로 아,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예. 날이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속상하네요. 예. 예.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속상하십니까? 별로 속상한 그런 눈치는 아니신데 네. 앞으로 계속 저도 이 수다방이 네.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자리 잡고 네. 이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네. 왜 그 방송 시작할 때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는 프로그램은 6개월을 사실 네. 못 가는데 저만 이렇게 낙오가 될지 몰라가지고 네. 하지만 앞으로 수다방 응원하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수다방은 다음 주에도 즐거운 수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